되는 까칭입니다. 언니는 성경책이 읽어볼게요. 언니는 이 차례예요. 왜 눌렀죠? 언제 눌러줄까요? 영원한 약속. 오늘은 영원한 약속을 읽어볼게요. 읽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때 죽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사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느 날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요한한테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때 죽었다. 하지만 이젠 영원히 사는 어디야.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이전에 있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나요? 1번 빛나는 모습이었죠. 요한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이제는 있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마치 결혼식 날에 신랑을 만나려고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의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지요. 마침 결혼식 날에 신랑을 만났어요. 내려온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집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신 높은 곳에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집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이니라.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졌단다.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눈물이 없을 것이다.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이라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졌단다.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에서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목이 마르면 나에게 오너라. 내가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높은 곳에도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처음과 마지막, 목이 마르면 나에게 오르라. 내가 생명의 너의 물에 주겠다.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은 나를 신실하게 따르는 내 자녀들을 위한 세상이란다.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리라. 내 말은 진실하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의지하거라.
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나의 쉽게 따르는 자녀를 위한 세상이란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내가 진실 너희를 많이 있게 의지하로라. 새 세상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에요. 맞아요. 활동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선배 이어볼까요? 맞췄습니다. 다음 단계. 오늘은 영원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이라는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